그러면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아우, 여기가 아니지. 여긴가? 쉬프트 F4를 눌러야 되는데, 그냥 F로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하고의 전쟁. 네. 그래서, 9.11 테러가 있었죠. 2001년 9월 11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9월 12일에 있었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2001년 10월 7일에 공식 개전을 선언을 했지만요. 사실, 특수부대 파병은 그 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9.11 테러의 주범은 이제 알카에다였죠. 이 알카에다 지도자가 오사마 빈 라덴이었고, 그리고 알카에다를 지원한 게 탈레반이었어. 네,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는 2001년 9월 11일에 이미 미국은 우리 복수할 거다. 그리고 사실 탈레반이 그 알카에다가 그 테러를 걸었던 그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8월 16일까지가 실질적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9월 11일까지 뭐다 철수하겠다 뭐 이런 그 해놓은 상태죠, 미국은. 그리고 이 전쟁은 미국의 역사들 중에서 가장 길었던 전쟁이고, 21세기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 전쟁에만 무려 2조 달러나 되는 비용을 지출해 놓은 상태고요. 미국이 그 전까지 제일 길었던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 뭐냐, 1965년부터 시작해서 1973년에 끝낸 전쟁인데, 미국은 전쟁을 뭔가 길게 할수록 못하는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미국은요, 일단은 피해가 이거 두 개예요.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한순간에 그 비행기가 한쪽 건물, 그리고 다른 한쪽 건물에 그냥 비행기 두 대가 꼬라박아 가지고 순식간에 무너졌죠. 비행기 두 대가 꼬라박아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방부가 이제 피격을 당했죠. 국방부가 이제 피격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무역센터 건물에 있었던 사람은 거의 다 죽었죠? 지금은 그라운드 제로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란의 신정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는 테러는 나쁜 짓이지만 그렇다고 복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좀 양쪽에 대한 그둘다 디스를 하는 그런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고, 당시 이라크의 독재자였던 사담 후세인은 신이 응징했다 약간 이런 도발성 발언을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열받았죠. 그래서 부시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전쟁이다 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라크는 졌어요. 이라크는 졌고, 2003년에 바로 이라크 수도가 함락이 됐고, 그 다음에 2003년 겨울에 그때 후세인이 체포가 됐어요. 그때 내가 TV 보다가 속보로 봤던 것 같아. 그리고 2006년에 교수형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요, 아프가니스탄의 북부 동맹에 미국의 자금과 무기를 거의 다 쏟아부어줬어요. 그리고 파키스탄의 영공을
사용권을 따내는데 파키스탄 정부가 들었던 말로는 길을 내주지 않으면 석기 시대로 만들어. 완전히 그냥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협박을 해가지고 영공권을 받아내서 거의 그냥 한 거의 20년 가까이 아주 그냥 영공을 자유롭게 써댔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랑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예 영토랑 기지 사용 권한까지 줬어요. 그냥 우리 땅 마음대로 써도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도 국제 안보 지원군을 만들었지. 자, 그래서 이제 2001년 9월 26일에 조 브레이커라는 이름의 팀이 CIA 특수작전단의 팀 이름인데 아프가니스탄에 진입을 하죠. 그래서 이미 특수부대를 이용을 해서 지역 반군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공식 개전을 선포하기도 전에 이미 한번 나라를 흔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1년에 10월 7일에 공식 군사 개입을 선언을 하고 이미 이제 특수부대를 잠입을 시켜가지고 국가를 다 흔들어 놨으니 그 공습은 뭐 하루 만에 끝났겠죠. 그래서 하루 만에 공군이 제거되면서 방공망이 깨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탈레반이 게릴라 작전을 휘말릴 거, 그 탈레반이 이제 게릴라 작전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 게릴라 작전이 휘말릴 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북부 동맹이 무너지지 않게 지원을 해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11월 13일에 북부 동맹 반군이 카불을 함락시키고 12월 7일엔 칸다하라를 함락시켜요. 그리고 12월 14일 미국이 우리 이겼어. 며칠 만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바로 임시정부가 세워지죠. 근데 이때 임시정부를 만드는 사람이 하미드 카르자이가 주도를 하는데 칸다하라 함락에 기여를 하면서 근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사람한테 임시정부도 네가 좀 맡아줘 해가지고 그 지원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미국이 여기서 한 2-3년 동안 진짜 빡세게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 병력들을 대대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 진짜 막 산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게릴라 유격대대들을 다 토벌을 하고 그랬어도 부족할 판이었는데 이라크랑 전쟁한다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병력을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탈레반을 완전히 소탕할 기회를 이때 놓쳐버려요. 그래서 지상군이 꼼꼼하게 포위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오사마 빌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계속 있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빌라덴 파키스탄에 선가 죽었을 거예요. 토주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바보짓 한 거예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안에서도 민심이 갈렸어요. 예, 카불에서는 카불은 그래도 좀 약간 세속적인 도시였나 봐. 그래서 탈레반이 축출되고 뭐 이제 뭐 각종 문화 상품들이 다시 팔릴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린 이제 대환영이다 약간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제 농촌의 주민들은 탈레반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부족 사회라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안정화 작전 그 이제 각종 국가에서 UN에 가입된 국가들이 다국적 군을 파견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투 병력이 파견된 건 베트남 전쟁밖에 없잖아요. 이때 의료 지원 부대인 동의 부대가 이때 파병이 돼요. 자, 동의부대라는 부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의보감. 그래서 말 그대로 의료지원부대였던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의료지원부대여가지고 그 우리는 그 뭐냐 진짜 의료부대만 간 거야. 안 싸우려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전투 병력을 엔간하면 안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그 이제 현지 사람들하고 좀 사이가 좀 좋아야 되잖아. 좀 그런 게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그 이후로 과도 이슬람 국가를 넘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졌었어요. 근데 그 대통령 임기가 거의 한 10년인가 봐. 아니면 5년짜리 두 번을 연임을 했다던가. 하미드 카르자이 행정부하고 아시라프 가니 두 명의 대통령이 있었지. 근데 문제는요. 미국이 이제 여기서 진짜 트롤 짓을 한 거야. 미국의 트롤 짓으로 그 이라크와의 전쟁을 위해서 여기서 병력을 다시 배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탈레반이 전력을 다시 증강을 하게 돼. 그리고 파키스탄의 접경지대를 기반으로 여기서 이제 반격이 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탈레반이 파키스탄으로 도망가서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알카에드랑 탈레반의 잔존 병력은요, 아예 파키스탄에 정착을 해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파키스탄이 이슬라마바드 주변 지역 빼고는 통제권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냥 다시 재생을 한 거야.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06년부터는요, 이제 국제안보지원군이 결성이 돼가지고 공식 파병이 돼요. 파병이 되는데, 이제 러시아가 경고를 해요. 우리 소련 시절 때 거기 벌집 건드렸다 망했어. 니들도 힘들걸?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이 씨가 됐죠. 자, 항상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압도적인 힘으로 그 나라를 무너뜨리긴 했는데 항상 그 이후 뒤처리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이제 2009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로 이제 해외에 파병돼 있는 군대들의 그 군비들을 조금씩 아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라크는 이제 철수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죠. 아프가니스탄에 집중을 하겠다. 왜냐면 이라크는 후세인 잡아서 죽였거든. 그래서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소련이 마지막엔 그래도 대통령제를 했다가 해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체계가 붕괴가 되면서 소련은 결국 대통령제로 한번 갔다가 이제 해체가 되는데 마지막 소련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또 예언을 남기죠. 그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요.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대단하지? 원래 이제 소련 해체 이후에 그 정치계에서 물러났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좀 이제 정치에서 손을 떼고 정신 건강이 좀 좋아서 그런가?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이 사람이. 자, 근데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요 주둔하고 있는 병력 54만 중에서요 5만이 죽었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이제 4만 명 중에 한 2,300이 죽어요. 근데 이게요. 숫자로 따지면 아프가니스탄이 조금 덜 죽었네 했는데 투입한 인원 대비 비율을 봐요. 만만치 않거든요. 비율이 아주 조금밖에 안 줄었어요. 거기에다가요. 그래. 예전에 비해서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예전 같았으면요. 뭐 폐혈증? 폐혈증은 사실 지금도 맞긴 힘든데 좀 거의 죽을 수도 있는 부상을 요즘은 살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살릴 수는 있다고 그랬지? 사실상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실상 그 사람들도 언젠가 전사로 판별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자, 어쨌든. 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빈라덴이 파키스탄에서 발견이 됐다고 정보가 들어와서 특수부대를 파견을 해서 빈라덴 숨어있던 집을 급습을 해서 죽여요. 근데 2011년 8월 6일에 5월에 죽였지. 근데 게릴라 부대한테 급습을 당해가지고 빈라덴 사살에 참여했던 부대원들 중에서 31명이 죽어요. 미군 특수부대 중에서 진짜 이렇게까지 한 번에 30명 넘게 죽은 흑역사가 없었거든?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13년 6월부터 결국 이제 미국은요, 탈레반하고 아우 이제 우리도 귀찮아, 야 어떻게 할래 하면서 전쟁 끝내자 하면서 이제 탈레반이랑 평화협상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군의 철수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요, 양자 안보 협정이라고 하죠, PSA. 근데 이제 그 한반도에서 한국전쟁 이전 때 안보 협정을 맺었던 거하고 이제 남베트남에서 안보 협정 맺었던 것처럼 알수 있듯이 효력은 없었어요. 특히 한반도에서는 그때 이제 에티스라인 그을 때 우리나라를 방어선에서 뺐거든요. 그랬더니 전쟁 터졌잖아. 그런 것처럼 그 효과가 좀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은 오바마 취임 이후로 부시 때하고는 노선이 바뀌어요. 공화당 정권이 좀 약간 대외에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하면요, 민주당 정권은 조금 손을 떼려고 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요, 오바마가 취임한 이후에 해외에 대한 개입을 점점 줄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 때도 미국이 별로 관여를 많이 안 했고요. 2014년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이에 크림반도 그 분쟁이 있었죠? 결국 이제 크림반도는 다시 러시아로 넘어갔는데요. 이때 이 미국은 그냥 성명만 발표하고 끝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사실 중국 견제하려고 만든 게그 G7 뭐 G20 뭐 이런 거잖아. 중국 견제하려고요. 일본이 아베 신조 때그 보통 국가화 시키는 걸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암묵적으로 지켜봤다. 그 여기서 이제 보통 국가화라는 거는 알잖아요. 일본이 자위대밖에 못 돌리잖아요, 군대를. 그 자위대밖에 못 움직이고 그 전투병력 그 해외 파병 이런 거못 하잖아요. 자위대밖에 못 하는데 그 약간 방관을 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도 일본은 자위대 이외에 해외 파병을 위한 그런 부대는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제 일본은요, 이제 주변 동맹국들의 입장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 일본이 극우화의 길을 가는 거는 미국도 이건 반대래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거를 반대를 하지, 미국의 동맹국 중에. 우리 하여간 일본이랑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본, 중국, 북한에 대한 견제 때문에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랑 동맹을 맺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군사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동맹을 맺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진짜 베트남 전쟁에 버금가는 미국의 흑역사예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이제 장군이 현지에서 전사를 했겠죠. 그런데 2014년에 카불에서 해럴드 그린 소장이 죽어요. 소장 투스타잖아.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투스타가 죽은 거야, 그 분쟁 지역에서. 근데 이제 소련인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10년 버티고 떠나는데, 그나마 이제 미국은 그래. 20년 버텼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나마 위안으로 갖고 있는 요소는, 그래. 9.11 테러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오사마 빈라덴은 그래도 사살을 했다. 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는 뭐 위안거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동의 다산부대가 한번 파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오시도 부대가 또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사관이 철수하기 전까지 경비 인력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영국은요, 전투 병력을 파병을 했다가 2014년에 철수했는데, 한 영국도 450명 정도의 전사자가 났고, 영국 돈 기준으로 무려 190억 파운드를 썼어. 네. 그래서 이제 국제안보 지원군이 이제 임무를 끝내고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전투 임무를 아프가니스탄 국가안보군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이제 그 RS가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전투 임무 이양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미국이 원래 2016년 이후 완전히 철군을 하려고 했는데, 9,000명이 철군을 보류했어요. 근데 사실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그 혼란스러웠던 게 부정부패, 정부도 부정부패였고, 각 민족별로 민족별로 군벌이 난립을 했고, 거기에다가 탈레반은요, 진짜 그냥 보란듯이 카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에다 자체적으로 주지사를 뿌려놔요. 그래서 미군도요,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다시 또 병력을 조금 늘리죠. 그러다가 2020년에 미국하고 탈레반이 결국 그렇게 길게 길게 끌어오던 평화 조약을 어느 정도 체결을 해요. 그래서 도하에서 합의를 보는데,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국이랑 동맹국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은 135일 이 안에 8,600명까지 병력을 줄이겠다. 그리고 이제 포로는 교환을 하는데, 문제는 이 평화조약 합의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요, 끼어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끼면서 완전히 철수하는 일정은 여기서 지연됐지. 자,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떨어지고 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요. 원래는 5월 1일까지 철수하겠다고 밝혔다가 9월 11일로 연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그 합의가 된 것도 바이든 정부 때예요. 그래서 트럼프 때는 좀 상황을 봐서 우리 상황 따서 안갈 수도 있어 했는데, 바이든은요, 탈레반이 장악을 하든 말든 우리는 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돈 쓰기 싫다, 간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사관이랑 미국인 거주단지가 철수를 시작해요. 그래서 대사관이랑 카불의 국제공항에서 대사관이랑 카불 국제공항까지 계속 헬리콥터가 왔다 갔다 간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부도 이제 7월 5일에 교민들한테 철수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요. 그 이제 이 철수에 불응하면 여권법을 근거로 우리가 고발하겠다 하고 이제 조치를 때렸지.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나토가 철군한 건 이건 실수였다 라는 말을 남기더라고. 그리고 2021년 8월 6일, 34개의 각주 중에서요, 처음으로 탈레반한테 함락되는 주가 생겨요. 그 다음에 8월 11일에는 카불이랑 헤라트
이런 데 빼고는 다 위험 지역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파키스탄의 대표단들이 도하에서 트로이카 플러스 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참, 이 카타르가 외교적으로 되게 중요한 나라인 것 같아, 이쪽 보면. 카타르가 월드컵도 개최하는 거 보면요. 이제 카타르는 어떻게 보면 그거죠. 카타르가 이제 그 항공편도 근처에 많이 지나고, 좀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 그 항공 허브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요, 그 아프가니스탄의 동북쪽 지대가 위구르 자치구 지역이죠. 그래서 위구르 지역 안 건드리면 우리도 간섭 안 할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2021년 8월 12일에 결국 헤라트도 함락이 됐고요. 정부군의 최고사령관 겸 육군 참모총장이 잘려요. 못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방위를 담당해야 되는 이스마엘 칸이란 장군은요, 자기들이 이끄는 병력들을 이끌고 탈레반으로 전향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예 병력이 탈레반으로 전향을 해버리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부로서는 상황을 뒤집을 수가 없게 된 거지, 이제. 그 이제 탈레반의 정신적 고향인 칸다하르까지 함락이 되고요. 여기서 정부군은요,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대요. 정부군이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가는데 뭐 시민들이 저항을 할 의지가 있겠어? 그래서 이제 다른 주도들이 다 함락되니까 다 이제 카불이 보이는 거야. 난민들이 한 50만 이상 모이고, 이제 주로 여자나 어린이들이 우선적으로 모이겠죠. 그 탈레반은 그동안 우미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로 막 어릴 때막 일찍 결혼시켜버리고 막 그런 거를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카불에는 비공식 기록으로 50만 이상, 그리고 파키스탄에도 150만 이상이 난민이 모이고, 그래서 미국은요, 이제 대사관 직원들이랑 이제 미국의 미국 출신 교민들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병력을 8,000명이나 다시 보내요. 호위를 하기 위해서. 그렇고 2021년 8월 15일 결국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 항복 선언을 하죠. 정부군은 해산됐고요. 그래서 탈레반은 지금 다시 과도 정부를 만들었고. 그래서 공항이나 병원은요, 정상 운영하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모르지. 그 다음에 그 카타르 도하에 있는 탈레반의 정치 사무소는요, 카불에서 폭력 행위는 금지할 것이며, 만약에 탈출하기를 원하면 그래, 우리나라 버릴 거면 그래 가라, 보내줄게, 라고 선언은 했어요. 이제 대통령이 도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통령은요, 북부동맹 근거지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저항하겠다, 아직 저항 세력은 있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전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는 망명했어요. 지금 듣기로는 저기 오만까지 도망갔거든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도망갔어요.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어. 망명을 했더니 학살을 막기 위해 떠난다. 이게 뭔 말이야, 방구야. 어쨌든 그리고 이제 8월 17일에 확인된 바로는 이제 카불에 주재했던 우리나라의 최태호 대사를 포함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우리나라 교민들을 모두 철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최태호 대사가 이제 마지막까지 교민이 한 명이 남아 있었대요. 그한 명의 교민을 기다리느라 마지막까지 철수를 안 하고 있었대요. 그래도 특히 현지 시각으로 새벽에
철수해야 된다는 이제 연락을 받고 나서 진짜 이제 교민들한테 바로 그 긴급 연락망이 있거든요. 해외 교민들한테는 이제 주재하는 그 우리나라 대사들의 연락망이 있어요. 그 연락망이 있어서 바로 그 카톡을 하든 그 아니면 뭐 알림톡을 보내든 SMS를 보내든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철수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 철수 연락을 보내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민들이 모이겠죠. 그 대사관에 집결을 한 다음에 그 대사관에서 그 이제 우방국 대사관까지 간 다음에 우방국 대사관에서 카불 거기 있는 국제공항까지 헬기를 타고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수송기에 진짜 원래 그 정원이 그 한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원을 훨씬 초과해가지고 빽빽하게 안에 채워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비행기 타고 카타르까지 갔대요. 그래서 이제 최태호 대사가 그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에 이제 영상통화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양복도 못 챙겨가 정장도 못 챙겨서 나왔대. 대사가 진짜 막 급하게 조그만 가방 하나 진짜 핸드폰이라든지 핸드폰 노트북 이런 거밖에 못 챙기고 나와가지고 옷도 못 챙기고 나왔다는 거예요. 최태호 대사가. 그래서 그 언론사들하고 영상통화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우선 옷도 챙기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옷으로 인사하는 거를 양해를 부탁드린다 하면서 브리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최태우 대사는 지금 도하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 카타르 대사관으로 그 도망을 갔고 그래서 거기에 그 임시 연락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대사관을 폐쇄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대사관을 완전히 그 철수시키기 전까지는 도하에서 임무를 수행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대사관을 아프가니스탄에 설치를 했다가 이제 일단은 아직 완전히 발 빼겠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대사를 파견시키고 내가 보기에는 대사가 임기가 끝나면 그냥 카타르에서 귀국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귀국을 시켜가지고 약간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임기를 끝내는 약간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장악을 다시 했어요. 표면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겠다, 교육하고 근로는 보장을 하겠다, 표면적으로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이 해외 각지에서 고향으로 그동안 돈을 보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외화 공급원이었던 거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해외에서 계속 경제 원조를 받고 있으니까 탈레반도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외부의 시선을 의식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기식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이미 심지어 그래 2001년 때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근데 2005년부터 유튜브가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유튜브가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영상이 퍼지니까 이 막 탈레반의 그 만행들이 이게 어디선가 전해지고 막 그러니까요. 네. 지금 세계가 예전하고는 다르죠. 그 옛날에 1996년에 처음 장악했을 때는 처음 몇 년 동안은 그게 잘 알려지지 않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게 그 지금은 옛날하고 세상이 바뀌었다.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탈레반도 외국인도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가라. 지금은 이러고 있어요. 남을 거면 탈레반에 등록해라. 탈레반에 등록하래. 남을 거면 등록하래. 하여간 뭐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그래서 이 전쟁은 결국 9.11 테러에 대한 복수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전쟁은 20년 만에 끝나버려요. 20년 만에 끝나버렸는데 그래 베트남 전쟁이 이어서 또다시 미국의 해외 파병 흑역사를 만들어 놓고 철수를 하는데 전비만 무려 최소가 2조 달러야. 최소 2조 달러 이상을 날렸어요. 이씨, 야 2조 달러면요? 어우, 그 2조 달러로 뭘할수 있는지는 아주 천차만별이겠죠. 솔직히 2조 달러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한번더 개최를 하겠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한번더 해. 그 이제 미국이랑 다국적 연합군이 그 전사 및 실종 인원만 한 3,600이고 부상자까지 합하면 27,000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부, 그러니까 탈레반에 반대되는 이 반군들까지 합하면, 그러니까 북부 동맹까지 합하면 한 6만 5천 명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기록되지 않은 건더 많겠지. 그리고 탈레반, 알카에다, IS 등의 이 테러 조직도 한 기록된 바로는 7만 5천이 죽었다고 하는데 더 많겠죠. 자, 근데 이제 난민들의 운명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걔도 베트남 때는요, 그 베트남 때그 최후로 버텼던 도시가 바다여가지고 그배 타고 도망간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우리가 마치 한국 전쟁 때 흥남철수가 있었듯이 그때 이제 흥남철수 때도 그 배에다가 그배 원래 화물선에 실었던 그 무기들을 싹다 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피난민들 다 실었죠. 피난민들 다 실어가지고 한 배에 막 10만 명이 막 타고 그 아직까지 그 기네스북 신기록에 있어요. 흥남철수 때그 탔던 배가 아직도 그 신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 근데 카불은 내륙 도시라서 지금 다들 국제공항으로 대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미군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또 이제 자기들하고 같이 일했었던 통역사들, 그래도 통역사들은 챙겨주나 봐. 그리고 특별 이민 신분 자격을 줬던 사람들까지 3,500명을 그 미국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몰라, 아직 지금 미국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역사들까지는 챙겨주겠다고 했어. 왜냐면 통역사들은 미군에 협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물며 미군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탈레반한테 잡히면 어떻게 됐어? 죽겠죠? 직결 처분 되겠지? 그러니까 살려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여성 정치인들이랑 인권운동가들이랑 뭐 언론인, 그리고 종교인, 그리고 성소수자 등등 탄압받는 1순위 대상자들을 또 2만 명을 수용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일단 당장 그 비행기 때문에 수용을 했던 카타르도 8천 명 정도를 수용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사도 지금 카타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그 동서 교통 허브의 중심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그 근방에 영공을 써먹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옆에는 이란이라 못 가거든요. 바로 옆에 서쪽은 이란이라서 못 가니까 그 일단은 그 이란을 지나가지고
일단 카타르로 간 거야. 일단 카타르로 간 거고요. 그 우간다도 최근에 난민을 받아들이겠다 하고 선언했죠. 몰라,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 선언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우리 핀피 님비 졸라기 심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현재 코시국이죠. 현재 코시국이라서 그 사람들이 백신 접종도 제대로 안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이 막 우리한테 그 코로나 옮기면 어쩔 거냐. 응? 약간 그거를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반대로 할 거야. 자, 그리고 파키스탄은요, 이번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정학적 가치가 사라졌어요. 지정학적 가치가 사라져버려가지고, 사실 전쟁 기간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많이 받았죠. 왜냐면 파키스탄의 그 영공을 마음대로 쓸수 있게 미국이 원래 그렇게 박아놓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철수하니까 할 일이 없거든. 그리고 미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요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 이전 정부 때부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그 원조 규모를 줄였던 이유가 파키스탄이 미국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다음에 파키스탄에서 거기서 재기를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파키스탄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 원조가 좀 끊겨가지고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선언한 대로요. 만약에 탈레반이 위구르 자치구나 티베트 자치구 이런 데를 도발하지 않을 경우는 그냥 탈레반이 하는 대로 냅둘 가능성이 커요. 일단은. 서방 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랑 우즈베키스탄이랑 타지키스탄이랑 키르기스스탄은요, 지금 합동훈련을 하고 있대요.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그 KIF 하는 거 있죠? 키리저브 독수리 훈련? 그거 하는 거랑 똑같이. 그 다음에 아무래도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하고는 아마 일단은 당교가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공식적으로 수교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대사관이 설치가 돼 있어요. 아마 우리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그 대사관은 폐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사관이 폐지되고 나면요, 그래도 연락사무소는 있어요. 그 나라와에 있는 그런 비수교국과는 연락사무소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을 해놨어요. 자, 근데 이제 이라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래, 이라크는요, 바그다드, 이 수도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 그두 개의 강이 감싸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 이라크는요, 페르시아만 일대에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재건이 빨라. 그리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IS랑 내전이 있었는데 그 IS를 이겼어요. 그래서 이라크는 조금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후세인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라크가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석유 때문에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미국도 거기 개입을 되게 적극적으로 한 거야. 그리고 거긴 이제 석유 때문에 유럽이랑 러시아도 민감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개입을 했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돈줄도 없고 자본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네. 솔직히 옛날에 그 실크로드 사막길? 그리고 실크로드는요, 다른 길도 다 대체할 수 있어요. 실크로드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요즘은 뭐 시베리아 횡단 철도도 있고, 그리고 비행기도 있잖아요. 요즘은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아프가니스탄 영공을 통과 안 해도 다른 길로 갈수 있어요. 우리 아프가니스탄 영공 안 타면요, 유럽으로 직항할 때요, 그 중국으로 해서 저기 뭐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영공으로 날아가면 돼요. 그럼 상관없어, 우린.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너무 비리가 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방 국민들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인지도가 없는 게요. 이거는 미얀마랑 비슷한데요. 지방의 민족들이, 구성 성분들이 다 달라요. 그 구성 성분의 민족들이 다 달라가지고, 여기서는요, 뭐냐, 그 구성 민족들이 다그 비율이 다르니까 지역마다 쓰는 언어들이 달라요. 단순히 사투리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마다 쓰는 언어가 다르고 특정 국어가 지정이 안돼 있으니까 그 지방이 정부랑 그렇게 협력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육도 안 받았지. 공교육도 안 받으니까 그 공용어도 정해진 게 없지. 그러니 뭐 지방 국민들이 뭐 어떤 말을 알겠어. 자, 그래서 좀 전쟁의 실패한 원인을 보자면요, 미국이 9.11 테러에서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복수심에만 불타서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비행기 날린 거야. 물론 이제 명분 자체는 최고였어요. 문제는 명분 빼고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겠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요, 전쟁을 하기 전에, 그러면 미래는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가? 과도 정부를 통해서 정식 정부가 들어와야 되는데, 정부를 어떻게 세울 거냐? 청사진을 못 그리고 간 거야. 그래서 정부가 완전 부패하게 됐는데 대책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뒷처리도 안 끝났는데 바로 병력을 나눠서 이라크를 공격을 해.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그 포위망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빈라덴이 파키스탄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요, 민주주의 정권은요, 국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거지 외세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가 세웠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법통을 계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국민의 정부를 세운 거지. 물론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돼서 유엔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 근데 결국 실질적으로 정부 수립은 우리가 했잖아. 그리고 얘네는요, 대도시들을 벗어나면 진짜 부족 중심의 완전 그 옛날식 사회여가지고 단기간에 민주주의가 주입이 안 되는 나라였던 거야. 그래서 지역마다도 언어가 다르고 민족마다도 언어가 다르니까 이 통일된 언어를 가르치려면 공교육이 중요했는데, 예전에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성인 남성들이, 아니 성인 남성들도 성인 여성들도 그렇고
글씨를 모른대요. 문맹률이 무지하게 높아. 그리고 정치랑 종교가 분리돼야 되는데 그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식도 정착이 안 돼 있어요. 진짜 극단적인 이야기로는요, 사실 독일의 나치 정권도 투표를 거쳐서 성립된 정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신 체제도요, 국민 투표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민주공화국 시절의 무자헤딘 세력도요, 공산정부의 탈종교랑 세속화가 싫어서 그 신정정치를 위해서 봉기한 거였거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점령하고 나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원금을 줬는데 고위관료들이 자기들이 꿀꺽한 다음에 만일에 대비해서 회의계좌를 만들어둔 거야. 시티뱅크를 통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고위관료들 다 해외로 먹튀했잖아. 그리고 이제 공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다 털렸으니까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의식을 형성을 했겠어요? 학교에 가서 뭘 배워서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뭐 우리처럼 정부가 뭔가 부당한 행위를 하면 그 박근혜는 퇴진하라 뭐 이렇게 외칠 수라도 이제 촛불 들고 우린 촛불 들고 광장이라도 나올 그런 정도의 교육은 받았지.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고 고1까지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에요. 우리나라는 최소 중학교까지는 나와야 돼. 우리 중학교까지는 수업료 안 받잖아요. 뭐 어쨌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의식이 그렇게 형성되지는 못했다. 자, 그리고 사실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현지의 민심을 잡지를 못했어요. 특히 아프가니스탄은요, 외국의 군인들한테 매우 적대적인 나라였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이제 소련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되게 힘센 군대들이 동원돼가지고 게릴라를 찍어 눌러도요, 또 다른 게릴라가 만들어져요. 민중들이 이제 주둔 군사들한테 너무 적대적인 감정이 쌓이니까 지들끼리 게릴라를 또 만들어. 그러니까요, 탈레반 지휘관 아무리 잡아서 죽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군인들한테 적대적이었던 현지 민간인들을 죽이면요, 그러면 인종학살 논란의 꼬리표가 붙어다녀요. 꼬투리 잡히는 거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무기 들고 저항하지 않으면 죽이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이제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총이나 폭탄에 맞아서 민간인이 죽으면 호의적인 분위기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나라 반미 감정 되게 심했었을 때가 2002년, 2003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장갑차 사건이 있었죠. 그 여중생 두 명이 깔려 죽었죠. 고의적이든 실수였든 그때 우리 반미 감정 엄청 심했잖아요. 미선이 효순이 얘기하면서. 어쨌든 그래서 어쩌면요, 아프가니스탄의 그 카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방의 주민들이 그냥 미국의 적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랬으면 미국이 이렇게 망했을까? 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안보군도 있어요. 근데 이 국가 안보군이 과연 그 나라를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근데 사실 국가안보군, 아프가니스탄이 군대를 키우려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였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공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요, 글씨를 모르잖아. 서로 지방 사투리 수준도 아니고
지방마다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말도 안 통한단 말이야. 근데 그 말도 안 통하는데 그 뭐냐 말도 안 통하는데 그 군인들이 명령하는 게 말이 명령 체계가 제대로 전달이 되겠냐고요. 명령 체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명령하달도 안 돼. 그 상명하복도 안 돼. 그래가지고 군사 훈련도 제대로 못 했대요. 심지어 이제 배운 게 없으니까 그 우리나라 국군 보수 체조가 있잖아요. 그 이제 육군에는 국군 보수 체조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국민 체조가 있는데 진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요. 국민 체조도 못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교육이 안돼 있으니까. 나이 들수록 이게 문맹률이 더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국군 도수 체조 이런 것도 못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고생 좀 하겠지. 그래서 그 진짜 막 체조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고. 또 이제, 모병제라 그랬죠? 그래서 병사들은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온게 아니고요, 돈 벌려고 입대한 거야. 돈 벌려고 입대한 건, 그거는 거의 그 국민 의무 방위군도 아니고, 그건 용병이잖아. 용병들은요, 용병은요, 자기랑 계약한 고용주한테서 돈을 안 받으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입대한 거지, 국민의식, 애국심 이런 게 교육이 안 됐으니까 그 애국심이라는 게 있겠냐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국군은요, 국적 의식이랑 애국심이라도 있었어요. 최소 우리나라 말이랑 그 우리나라 역사는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권을 한때 뺏긴 적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역사랑 글은 뺏긴 적이 없거든요. 그것까지 뺏긴 적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네.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으로부터 우리는 살아남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광복 후에 그래도 우리의 그 국어를 갖고 또 우리의 정부, 우리의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물론 이제 처음에 안중근 장군이 얘기했지만, 이거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탈레반이 단합이 잘 되는 이유는요, 서로 같은 민족이나 같은 지역 출신끼리 한 부대를 편성을 해줘요. 일본, 인도도요, 이제 같은 민족끼리의 같은 부대를 묶어주고 서로 다른 민족끼리는 부대를 나눠요. 왜냐면 상명하복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요 서로 말이 통해야 되잖아. 상명하복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서로 말이 통해야 되거든. 자, 그리고 고위층이 부패했는데 그러면 그냥 돈이 필요해서 입대한 경찰이나 군인들한테 애국심이나 사명감이 있었겠냐고요. 1도 없잖아. 그냥 돈이나 벌려고 입대한 거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미국의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아프가니스탄은 군인들이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데 굳이 우리가 얘네들을 지켜줘야 되냐.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지들이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자, 그렇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줬던 것도 커요. 카불만 되게 세속적인 도시였고, 나머지 도시들은 진짜 문화적 충돌에 의해서 좀 미국이 사회 통제가 제대로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탈레반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줬으니까 환영은 해줘. 그런데 너무 이제 행보가 실망스러우니까 결국 얘네들이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그 등을 돌려요. 아, 먹이가 돌아다니네. 그래서 진짜 그 미국이 처음에 특수전 병력을 그 잠입을 시키고 항공 폭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도 희생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때그 민간인들 희생된 거에 대해서 되게 말 많았잖아요. 하물며. 쟤네들도 똑같아요, 그거는.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개신교 사회잖아요. 미국은 개신교 사회인데 그 이슬람 사회에서 이념 동조자들을 모을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사실 그 아프가니스탄의 주민들은요, 진짜 미군한테 도움도 안 되는 그 군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그 어느 정도냐면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요, 글씨를 모르면 그냥 쫄병을 해야 되는 거야. 글씨 모르면 쫄병. 걔도 글씨는 읽을 수 있다. 글씨를 말하고 읽고 쓸 수는 있다. 하면 부사관. 글만 아니면 부사관 날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쵸? 그리고 교육받았으면 장교. 교육받았으면 장교야. 그 정도였으니. 그 다음에 이제 탈레반을 지지했던 부족들은요, 근본주의자들 관점에서는요, 외부인하고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현지 주민들 생각은 이거야. 그래, 미군은 언젠가는 떠나. 근데 탈레반은 계속 있잖아. 탈레반이 완전 소탕된 게 아니잖아.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잖아. 해가지고 그 탈레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부족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래. 미국이 괜히 이라크한테 정신 팔았다가 포위망을 좁히지 못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라크 때문에 정신만 팔지 않았어도 진짜 아프가니스탄은 역사가 바뀔 수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 럼즈펠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럼즈펠드가 그 병력을 감축하면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비책도 없어. 그냥 병력을 줄여. 그리고 미국이 이제 2008년까지는 아프가니스탄의 지상군은 병력을 3만 명도 안 썼대요. 3만 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그 넓다란 영토에서 어떻게 전쟁을 해?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한 병력만 해도 한 6만 명, 7만 명이에요. 하물며 훨씬 넓은 영토에 3만 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거기에다가요, 산악전에서는요, 보병이 필수인데, 그러면 이제 그 험준한 지형에 진짜 곳곳에다 뒤지려면 병력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한 50만 정도가 필요한 전장에 15만 명도 안 썼어. 맥시멈을. 동시 투입 병력이 15만 명도 안 됐어요. 사실 그리고 이 전쟁은요, 다른 전쟁하고는 다르게 미국에 있어서요, 명분은 진짜 최고였어요. 9.11 테러. 9.11 테러라는 명분을 갖고서도 진짜 얼마나 전쟁을 삽질하면 이꼴이 될수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우리는 느꼈지. 그리고 이제 미국이 계속 병력이 부족하니까요, 검증이 미흡했던 사람들도 다 입대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건 뭔가 심리적으로 검증이 덜 됐던 사람들이 전쟁 범죄를 일으키지.
그리고 미국이 그 해외 파병 부대를 1년 단위로 돌려요. 순환 근무예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랑 이라크로만 한 세네 번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직업 군인들이. 그리고 미국이 그 한시적 징병제를 그럼 왜안 하냐 하는데요. 그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징병제를 했어요. 태평양 전쟁 때는. 근데 한국 전쟁 때 이때도 이때는 아마 징병이 아니고 아마 모병이었을 거야.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도 모병이었어요. 근데 이 베트남 전쟁 때는요, 징병을 하려고 했더니 다수가 징병을 거부했었다 그래요. 반전 시위들이 굉장히 많았어. 혹시 그 영화 포레스트 검프 보면 그 반전 시위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주변의 다른 나라들 또좀 문제가 있었던 게요.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하고의 그 문제. 그 이거는 좀 지정학적으로 친중이나 친러 성향이 되게 많아요. 그 북쪽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 쪽에 친하고요. 그 동쪽은 그 티베트 이런 나라들 중국 쪽에 친하죠. 그리고 이제 바로 서쪽에 이란, 반미 성향이죠. 하물며 이런 주변 나라들하고 사이가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은요, 그 파키스탄은 탈레반의 제그 탈레반이 그 파키스탄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재기했을 정도니 뭐더 이상 말을 안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하도 삽질을 해야 되니까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파키스탄이 갑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오바마도 이제 파키스탄에 대해서 경제 지원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미국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하고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영공이랑 공군기지를 제대로 못 써먹었어요. 이웃 나라들하고.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있었던 그 주아 대사가 카불 주재 그 대사가 바로 이웃 나라로 그 가지 못하고 저기 카타르까지 날아갔다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이웃 나라하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웃 나라들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 군그 군사 동맹 관계가 미국인데 몰라 미국 비행기를 타고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다. 일단은 미국의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카타르까지 간 거야. 바로 옆 나라를 못 가고 카타르까지 갔어요. 대통령도 오만까지 망명했더만. 자, 그리고 미국이 지금 책임에 대해서 교묘하게 피하고 있죠. 사실 진짜 명분도 분명했고 국민들도 그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으니까 복수는 해야지. 공감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전쟁은요, 그 잠재적으로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중국이랑 러시아도 이 전쟁은 지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부시가 아프가니스탄에 집중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라크로 괜히 또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그때 사실 빈 라덴은 그 사이에 탈출을 했고요. 그 이제 오바마가 2011년에 이제 빈라덴 사살했을 때, 딱 그때 성과도 얻었겠다. 좀 좋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좋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그 미국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전쟁을 한거 아니야. 쓸데없이 전쟁 20년이 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죠. 공화당의 책임이다, 이건가, 이건?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후유증.
아프가니스탄에 핵 관련 광무리들이 많대요. 우라늄 이런 거 있어. 심지어 그 옆에 파키스탄은 핵무기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탈레반이 이핵 관련 광물들을 캐가지고 핵무기 통제권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지구 전체가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탈레반이 이겼든 누가 이겼든 간에 아프가니스탄의 미래가 밝진 않았어요. 아니, 공교육도 제대로 안돼 있는데 근대 국가로서 기능이 뭐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미얀마도 봐요. 미얀마도 부족들끼리 지금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던 민주 시민들이 제대로 양성이 돼 있냐고요. 극단주의 이슬람 신학 이외에는 학교 교육을 거의 못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민주 시민으로 육성이 됐을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몰라.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미국이 거기다 학교를 많이 세워줘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초등학교 취학률은 되게 높았다 그래요. 자, 그 이제 아편이나 헤로인 전 세계의 85%가 여기서 생산이 돼요. 그 중에서 4%가 미국이야. 그 유입되는 게. 그리고 이 마약 판매 자금이 탈레반이랑 IS 활동 자금으로 나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겠죠. 자,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아프가니스탄의 정부 고위 인사들, 네, 대통령부터가 해외로 도피를 했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전 대통령은 오만까지 도망갔어요. 오만까지 도망을 가 있고, 그리고 그냥 몸만 도망간 게 아니죠. 외화랑 원조 물자까지 다 싸그리 챙겨갔죠. 하물며 엘리트들이 해외로 대규모 이탈한다는 거는 이제 이 나라는 망했구나. 그냥 그 알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의 원인. 그 전쟁의 원인으로는 이제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사건을 조작하긴 했는데 통킹만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합군까지 동원한 병력이 무려 300만이나 달하는데요. 이 300만 명 중에 5만 8천이 죽었어. 자, 그리고 9.11 테러 명분만 완벽했죠. 근데 최대 동시 투입 규모가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3,600이 죽어요. 자, 베트남 전쟁이랑 비교를 하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명분은 완벽을 하는데, 진짜 공교육이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이제 명분에서 중요한 건데, 미국이 그래도 인프라 개선을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취학률이 97%까지 아주 그냥 4배 이상 뛰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을 했지만요. 이제 유튜브도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옛날같이 극악의 우민화 교육이나 인권 탄압 이런 거 하면 영상에 찍혀서 올라가니까, 이제 옛날 방식까지는 완벽하게 못 따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리고 미국은요, 테러리스트 민병대는 공군도 없는데, 항공기도 없는데, 군함도 없는데, 근데 이 민병대한테 진 거야. 물론 이제 베트남 전쟁은요, 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았었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그런 것도 없었잖아. 물론 초창기 탈레반의 토대가 됐었던 헤크마티아르 군벌은요, 당시 소련 아프간 전쟁 당시에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에크마티아르 군벌을 지원한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은 또 흑역사를 남겼죠. 자, 그리고 남베트남은요, 걔도 미국이 철수한 이후로 지원받았던 자본이랑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군사 자산으로 어느 정도 버티기는 했어. 근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그래, 빈라덴은 죽였지. 근데 조직의 뿌리를 못 뽑고 위에 난 열매만 자른 거야. 그리고 이제 마약 군벌이요, 세상에서 가장 뿌리 뽑기 힘들다 그래요.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한 달도 못 버텼죠.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에 후속 조치에 관련해서 북베트남은요, 미군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다 토사구팽을 시켰어요. 물론 이제 미군도 이제 통역이라든지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협력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데리고 가서 신변 보존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군대 예비군 훈련 가면 정식 교육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남베트남 출신의 엘리트들이 북베트남에 앞장서서 항복을 해요. 근데 토사구팽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몽족은 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이제 하자자족들이 미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했었던 부족이라 그래요. 물론 이제 미국이 직접 협력했던 사람들은 데리고 갔는데, 문제는 탈레반 정권 때 이미 이웃 나라를 망명했던 적이 있어요. 탈출을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쵸. 자, 그리고 미국이 절대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는데, 이슬람권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 경전을 태워버린 적도 있고요. 진짜 스캔들까지 났던 인권 유린 사태들이 있어요. 특히 경전을 소각했다는 거는 이슬람권의 진짜 제1회서적인 코란을 훼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권에 대한 지지 세력이 이때 싸그리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모택동은 이때 게릴라는 민중이라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그쵸? 그러니까 게릴라는 평소에 물속에서 숨어 있다가 헤엄칠 때 수면 밖으로 막 팔딱팔딱 뛰어 넘칠 때가 있잖아요. 그막 먹을 거막그밥 고기 밥 뿌려주고 막 그러면 그럴 때 그냥 물 밖으로 잠깐 튀어나오는 애들이 정도였다는 거야. 자, 그래서 미군은요, 자기들이랑 다른 문화권에서요, 대민정책 진짜 못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국전쟁 때 대민정책 과정에서 일본에서도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하려고 했다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대해서 이거는 철회가 됐어요. 얼마나 미국이 그랬던 걸알수 있을까? 미군정에서요, 그 과거 총독부에서 일했었던 사람들도 계속 일하게 해줬잖아. 근데 이제 미국식 사고는 그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 그리고 개인이 벌었던 사고는 개인의 책임이다. 근데요, 피해자들이 보는 거는요, 뭐 병사 한 명이 일으킨 사건이지만 그냥 미군 전체가 다 싸잡아서 욕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내로남불이라는 의식이 있죠. 그래서 여중생 장갑차 사건도요, 약간 이런 거야. 미군들 입장에서는 그 장갑차 운전하는 사람이 실수한 거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군 나가라,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불쌍한 건 그거야. 민간인들이 카불에서 이제 공항에서 탈출하려고 진짜 이렇게 그냥 아주 달라붙었대요.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막 내가 그 여기 저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탔는지 사진은 못 구했는데 원래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요
의자에 못 앉고 바닥에 쭈그려 앉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막 정원에 막 5배, 6배 막 그렇게 막 태우고 날라다녔대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심지어 못 실었는데요. 그 뭐냐 비그 비행기 그 바퀴에 매달렸던 사람 바퀴나 날개에 매달렸던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사실 거기에 이제 계속 이륙 과정에서 거기서 그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설사 하늘로 날아올랐다 쳐요. 근데 이제 항공기들은요, 그 이제 대륙권 밖으로 위로 날잖아요. 그 구름 위로 날잖아요. 그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서 그 변덕스러운 날씨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게 항공기들은 구름 위로 날잖아.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요, 어차피 산소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하물며 그 위로 가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살겠어? 못 살아요.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진짜 불쌍한 거는 그냥 현재 민간인들이에요. 현재 민간인들인데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얘기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 그 거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위해서 이 현지에서 사목하던 가톨릭 사제들이 순교할 위기에 처했대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 얘긴데. 그래서 지금 이건 공식적으로 확인돼 있지 않은 그런 약간 유언비어들 막 이런 뉴스들이 진짜 내가 이제 성당 쪽에서 내가 좀 활동 짬밥이 되게 좀 많아가지고 내 짬밥이 어느 정도 짬밥이다 보니까 조금 그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의 그런 단톡방도 있어요. 근데 그런 단톡방에서도 막 날라다녀요. 그래서 막 진짜 하물며 지금 다른 종교 쪽 사람들도 거기 가 있는 사람도 어떡하냐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기는 하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도 그 정도인데 진짜 민간인들은 어디 기댈 곳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참 몰라 이제 공식적으로는 탈레반이 완전히 이제 거기를 점거를 했지만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물론 이제 동북쪽 지역은 좀 저항 세력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 저항 세력들을 통해서 뭐 그래요. 그 저항 세력들을 통해서 좀 뭐라 해야 되니? 좀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랐으면 좋겠고요. 내가 아까 초반에도 했었던 얘기.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 미래는 없다. 진짜 정말이지.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 미래는 없는데. 정말 만약에 다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탈레반을 다시 소탕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진짜 그때는요, 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공교육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도 그 나라가 위험해가지고 내가 그 나라 가서 교육봉사 이런 거 하겠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진짜 교육의 중요성을 그 나라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